오늘은 게르랑게르까지 85km를 이동합니다. 어? 대단하다. 파이팅. 남녀예요. 설마 저 산을 넘어가라는 건 아니겠죠? 산을 넘어가요. 호수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떠 있어요. 완전히 덮였다 해도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눈 봐요, 오른쪽. 큰 얼음이 아주 파랗네요. 또 저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아, 오늘은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개가 많이 꼈어요. 오른쪽은 빙하예요. 퍼센트나 되는 오르막이죠. 퍼센트 오르막이 엄청 오르막이죠. 그럼 이거 끌바도 아니고. 와, 대단하시다. 아, 이제 드디어 내려가네요. 게르랑게르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은 적어도 눈은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날 해발고도 표고차 1000m가 넘는 이 고갯길을 자전거 타고 올라왔다는 건 아우 대단. 영상으로는 그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감동은, 와,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요. 와, 이 공짜가 훨씬 낫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캠핑장도 있고. 와, 이 계곡에서 흘러내려가는 엄청난 물이 바로 게르랑게르 피오로드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훌룸과 비슷하네요. 저희가 내려온 고갯길입니다. 게르랑게르 캠핑장입니다. 여기 사전 정보에 의하면 여기가 비가 오면 좀 질척거리다 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 해요. 오전 내내 그렇게 내리던 빗줄기도 이제 약해지고 햇살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텐트 칠 때면 늘 비가 그치고 개주네요. 정말 행운이에요. 저쪽이야.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세워봐. 아니, 저쪽 걸 잡고 있어야지. 잠깐 비가 그친 사이에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집 지었어요. 입주식 합시다. 오늘은 연립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연립주택.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이번엔 연립주택이 됐어요.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방에 폭포가 흐르고요. 오늘 폭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저렇게 산비탈에서는, 절벽에서는 실 같은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피오르드입니다. 와가지고 텐트 치려고 비 그치기를 기다린 적이 없었잖아. 또 어디 구경 나가는 날은 또 하늘을 내주시고. 시엠님이 고추장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나보다 더 잘하는 고추장. 감사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에 들어가나 휴가 기간에 들어가나 봐. 월요일 렌트 차량이 많이 보이네요. 렌트 차량 많이 보이고 캠핑카가 점점 늘어나고. 6월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피크타임 때 피해서 좀 일찍 오든지 아예 늦게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매가 아마 하지 전후에서 그때가 성수기일 거예요. 지금 뭐 가까이. 아주 짧은 코스들이 있고 그러지만요,
여러분들의 체력과 또 컨디션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특별히 3.8km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까?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아, 더 센 거 없나요? 3.8km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터폴을 통과해서 가는 건데요. 아마 왕복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잭, 너 여기 와 있네. 잭? 에이, 대꾸 없는 거 보니 제가 아니야. 미끄럼 조심하시고 안전 하이킹 부탁드립니다. 와, 뭐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리 가라 정도로. 엄청나네요, 엄청나. 어이, 무서워. 만세. 근데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아, 3천 몇 킬로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뭘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부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게르랑야리에 또 다른 크루즈가 들어왔네요. 오늘 아침까지 한 척만 있었는데 더 큰 크루즈가 들어왔어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출발해서 유람선은 독일의 키일,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베르겐, 그리고 플롬과 이곳 기에랑야르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기에랑야르가 저 코스타 디아데마호의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다시 돌아가겠죠. 저희는 크루즈는 탈 수 없지만 내일 아침에는 이 카페리는 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아침에 탈 배는 이 크루즈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 카페리를 타고 헬리쉘트로 이동합니다. 이 피오르드를 볼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카페리나 크루즈나 꼬낀 객낌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마마팀을 이 카페리가 아닌 이 크루즈로 모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에랑야르의 경제는 이 크루즈한테 달려 있네요. 크루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에랑야르입니다. 노마도도 언젠가는 이런 크루즈를 타는 날이 오겠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기에랑야르에서 헬리쉘트까지 가는 카페리 선착장입니다. 2024년 5월 16일 현재 기에랑야르에서 헬리쉘트 가는 배는 하루 7번 운행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고요. 기에랑야르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인데요. 이 달콤한 냄새. 아하, 이건 초콜릿 굽는 기계 같고요. 아몬드 초콜릿. 다양한 초콜릿들이 있는데 달콤해요. 분위기가 아주 아늑하네요. 밖에 바다와 크루즈를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초콜릿을 마실 수 있어요.
바닷고기한테는 너무 물이 싱겁고 민물고기들한테는 또 짜갑고 그래서 고기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노르웨이 산골마을에 양평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너무 좋아요. 또 이번에 돌아가면 형님 지붕 위에다 또 풀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집을 다시 새로 어떻게 저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루즈 떠나니 정말 온 동네가 다 조용한. 그 큰 배가 작은 항구를 꽉 메웠었는데. 크루즈가 떠나니까 정막공사네요. 얘 이름은 트롤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 트롤 퉁가도 있지만 트롤은 코가 엄청 커요. 또. 이제 크루즈도 떠나려 하네요. 저희도 내일이면 게이랑예를 떠납니다. 알레순트로 떠납니다. 알레순트에서 뵙겠습니다.